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저 뭐예요? 쌈채소, 특수 쌈채소라고. 이거는 용설제, 저쪽은 신선, 저쪽은 방안잎, 비타민. 이야, 저렇게 많아요? 처음 듣는 채소들이에요. 아니, 어머,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지수가 지금 현재 여기 심어져 있는 게 한 4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손님 상에 나가는 거예요? 네, 손님들 이게? 다 드려요, 이거를. 농장에서 직접 키워 매일 아침 딴 싱싱한 쌈채소를 원하는 만큼 조금 먹을 수 있다니. 야, 이거 손님들 좋으시겠어요. 와, 싱싱하게. 오늘 다 팔 것. 처음 보네 이거. 네, 근데 이제 요 모양이 꼭 사슴뿔처럼 생겼잖아요. 네. 사슴뿔 길경이. 안 먹어본 채소가 두 개 있는 것 같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칭 채소 박사님도 모르는 게 있을 만큼 많은 이곳의 쌈채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식, 맛이 어떠세요? 좋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인심에 있어선 둘째가라만 서러운 떡갈비집도 있답니다. 그런데 떡갈비는 안 만드시고 이 소고기는 뭔가요? 동네 할머니가 그렇게 인심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나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 할까 하다가 마치 친정에서도 키우고 해서 이렇게 내게 됐어요. 아, 여기에서는 떡갈비를 시키면 아롱사태와 육회가 서비스로 나온답니다. 어디를 가나 섭섭지 않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리네의 식문화지만 이 정도면 손님이 수지 맞았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에 떡갈비와 함께 싸먹으면 더 맛있다는 서비스 아롱사태. 와, 정말 맛있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최처자 할머니의 후한 인심은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야,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떡갈비 골목은 오늘도 이렇게 진화해 갑니다. 떡갈비 골목에도 한가한 오후가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어? 이건 칼이네요? 오래된 것인데 장난에는 대장간이 여니까. 아니, 천 원만 주면은 새 걸로 해준단께. 그런 거예요? 천 원. 세 칼로. 광주에는 아직도 도심 한가운데서 송정 5일장이 열립니다. 시골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아, 할머니, 갑자기 어디 가세요? 갑자기 오늘 싸다고 만 원씩 사라겠다만. 이게 얼마치인데요? 만 원씩. 만 원어치요? 예. 이게 다요? 예. 아니, 저 사람 만 원어치요. 야, 진짜 완전 거저네 거저. 이것이 거저야 돈이 많아이구만. 아, 그래도 한장이잖아요. 역시 시골 인심 대단합니다. 어, 여기는 아까 떡갈비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장간인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 힘든 대장간 일을 하시네요. 대장간에서 여자분이 일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렇게 떡갈비 골목 덕분에 대장간도 잘 된다 하니 이웃끼리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직 5천 원만 줘. 어, 5천 원만? 2천 원 서비스야. 대장간 사장님 손길에 금세 세 칼이 됐네요. 실력 대단하십니다. 지난 40년 세월이 그랬듯이 골목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늘 정성을 다하는데요. 골목 주인장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떡갈비. 오늘도 이곳에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여기 와서 먹었지. 근데 이제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다시 온 거야. 그렇지. 이제 우리 손녀가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커서 또 오겠지 이제. 손님을 생각하는 원조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광주 떡갈비 골목이었습니다.
네, 최초의 떡갈비 창시자 할머니가 계셨고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노력으로 40년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